안녕하세요, 제돌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리 배우기 CAT급 4번 문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4번 역시도 제가 억지로 만든 예제문인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타원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또는 어떻게 끌어서 작업을 하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시고 잘 따라서 작업한 후 원리에 대해서 잘 습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은 원리 배우기 4번인데요. 자, 똑같이 레이어를 똑같이 맞춰주시고 선 두께는 똑같이 하시면 안됩니다. 선 두께는 건드리지 마시고 오타나지 말고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다음 두번째는 ST 엔터를 해서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세번째로는 D엔터를 치고 모디파이를 눌러서 텍스트 탭에 노란색과 3.5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OK에서 빠져나가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기본 테두리 작업과 45도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할게요. REC 기능을 써서 정년도에 이 너비는 164, 전체 높이는 우측 면도에 8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164,87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기역자를 조금 떨어뜨려서 그려주신 후 꺾여있는 이 부분으로서 45도선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면도에는 너비 값이 83mm라고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를 84로 넘겨주시고 라인으로 정년도의 밑바닥과 꼭대기를 끌어다가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감싸면 테두리 부분이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83mm로 인해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위로 과감히 올리시고 교차점으로 왼쪽을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년도의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끌어다가 작업을 하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감싸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 테두리와 45도선이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일부러 치수 대표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어진 치수를 작업을 할 건데 라인으로 이쪽 부분으로서 각도 마이너스 53도로 내려가겠지만 위로 쭉 빼서 불필요없는 선들을 모두 지워줍니다. 만약에 진행하고 나서 이게 좀 불안하면은 치수 기입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50mm로 떨어뜨리면서 이쪽 교차되는 부분으로 반지름 38mm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불필요없는 선들을 지워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중심선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70mm 선이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70으로 아래로 내려주시고 자, 불필요없는 선을 지운 다음에 이 선은 레이어 숨은 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가중치가 너무 넓기 때문에 LTS를 조정해서 수치를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에는 14, 25, 34가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를 써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가 됐다면 평면도는 더 이상 작업할 것이 없고 이번엔 우측면도로 가서 라인으로 이 부분으로써 각도 75도로 올려주시고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면 이렇게 주어진 치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전부 다 끌어서 작업을 할 건데 먼저 타원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똑같이 여기다가 그려주시고 무한선을 사용해서 6시 가운데 12시, 9시 가운데 3시, 그리고 우측면도의 각진선은 2선입니다. 2선이 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트림으로 연장을 해주시고 수직으로 하나, 둘, 셋을 올려줍니다. 그럼 45도 선도 이렇게 만나지 않기 때문에 트림으로 연장을 해서 수평으로 하나, 둘, 셋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타원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삭제를 하시고 여기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이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직접 끌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서 숨은 선이 나올 거고 이 부분이 올라가서 숨은 선이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이번엔 이 부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숨은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외형선은 정면도에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부분을 만들기 위해 이쪽 부분을 위로 쭉 빼고 오른쪽으로 쭉 빼면은 교차점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왼쪽 부분으로 이렇게 올려다가 교차점으로 왼쪽을 빼주면 이런 식으로 선 정리가 되면서 뿐더러 이 부분은 이쪽으로 라인이 그려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우측면도입니다. 우측면도에 일단 숨은 선은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두 개가 숨은 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이거랑 이거는 바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가고 이쪽 부분이 가서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 정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기다란 숨은 선은 바로 12시 방향인 이 원의 12시를 끌어다가 작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중심선으로 대표 레이어를 바꿔주고 나서 중심선을 작업을 할 거고 이쪽에서 이쪽 하지만 길이 조정 기능을 써서 위아래로 이렇게 3mm씩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끌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후에 불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주고 역시 길이 조정을 써서 적당히 이쁘장하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치수 레이어로 설정을 하고 치수 기입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쪽과 이쪽은 34mm, 이쪽과 이쪽은 13mm, 이쪽과 이쪽은 25, 그 다음에 정면도는 여기랑 여기 70, 끝에 50, 전체 사이즈 164, 반지름값, 그리고 각도, 그 다음에 이쪽 우측면도도 각도, 치수 기입 해줌으로써 이렇게 완료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억지로 만든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4개를 푸는 데도 있어서 조금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1번에서 4번까지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5번부터는 실제로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들로 진행을 할 건데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으니 잘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측 하단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